지선 씨는 누구나 다 아는 이 다산의 여왕입니다. 네. 지금 사남매? 사남매죠. 네. 지금 이제 큰애, 그러니까 남자애 셋 낳고 이제 딸을 낳았잖아요. 21살, 20살, 18살, 16살. 바뀌었다. 줄줄이 네. 이렇게 많이 컸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붕어빵 그 출연했던 그 애들을 생각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나가잖아요. 그러면 다들 막 이렇게 다 놀래요. 신선하겠다. 왜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키가 작거든요. 다들 이제 커졌으니까. 아들들이니까 또 그 장성했으니까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들들하고 어딜 가잖아. 그러면 든든하겠다. 보디가드가 왜 필요해? 여기 다 보디가드지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진짜. 부럽다. 야, 유비관은 장비가 다 모인 거네. 네. 아, 멋있다. 우리 저기 궁금하잖아요. 그래요, 그래요. 네. 네. 어떻게 자랐을지. 어, 나는 붕어빵 기억만 있으니까. 제작진 사진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이야. 야, 대단하다. 어머머머. 이제 어른이 다 됐네요, 정말. 진짜 이제 아니, 어른이네. 네. 와. 이쪽에가 제일 큰 아들들이요? 아니에요. 맨 왼쪽 제일 큰 아들은. 누구예요? 장남이. 저기 장남이 저쪽에서 두 번째. 두 번째. 아, 네. 예. 아니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. 아, 네. 하나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. 일식이나 나왔으니까 임신과 출산 기간만 해도 진짜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한 거의 한 7년? 네, 그래도 큰애하고 막내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. 그러니까 그 5년 안에 네. 다. 제가 그 예, 5, 6년 안에 그냥 모은 걸 다 해치운 거죠. 정말 바빴겠네요. 진짜 바빴어요. 예. 예. 첫 애기는 몇 살에 난 거죠? 서른, 첫 애가 34. 35, 37, 39 이렇게. 와 바쁘다 바쁘다. 네 바쁘다. 야.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김지선 씨가 늘 배가 불러 있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. 어 맞아 맞아. 예. 어떤 탤런트 분이 그 저 그러시더라고요. 내가 김지선 씨를 방송국에서 몇 번을 봤는데 다 배가 불러 있는 거야. 근데 뱃속의 애가 다 다른 애야. 그 얘기를 하셨어요, 야. 진짜. 네. 아니, 그 다산의 그 계획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? 아니, 다산의 계획까지는 아니었는데 넷째는 제가 이제 위경련이 걸려가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.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 소변검사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링거를 놔줬는데 소변검사 하더니 갑자기 피검사를 하겠대요. 그래서 왜요? 나 지금 위경련 빨리 약 좀 넣어주세요. 그 약만 딱 맞으면 괜찮거든요. 근데 피검사를 딱 하더니 갑자기 의사가 오더니 커튼을 쫙 치더니 임신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대박이다. 수액만 맞고 돌아가시라고 저희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. 그렇지 그렇지. 큰일 났지. 그러고 잘못 받았다가. 그걸 몰랐단 말이야? 그러니까 임신을 한 줄을 몰라 넷째를. 그래갖고 남편이랑 같이 손을 째려보면서 우와! 막 서로. 아, 왜 몰라? 아니, 두 분이 분명히 사랑 숙제를 했으니까. 아니,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생각도 안 하고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다가 사랑을 하고 뭐 마음대로 했었는데 또 갑자기 연락이 됐고. 너무 깜짝 놀랐죠. 그리고 또 뭐 누님 뭐 그 서프라이즈가 또 하나 있죠. 네. 아주 이건 또 깜짝 놀랄 일이네요. 네. 출산 때마다 시어머니가 수술 참관을 하셨다고. 네, 이렇습니다. 아니. 자연분만 하셨잖아요. 그때 그러니까 자연분만이죠.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구나. 그때는 가족 분만실이라는 곳이 이제 막 생겨났을 때예요.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도 엄마가 아기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. 맞아요. 요즘.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가 있으시냐면 궁금한 걸 못 참으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아기를 낳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있기가 답답하셔가지고 꼭 병원에를 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관을 그래서 참관을 하시면 그냥 제 옆에서 참관을 하시면 되는데 꼭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셔야 돼. 그거 안 되는데. 그래서 첫째 때도 보시고 둘째, 셋째, 넷째를 다 보신 거예요.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또 얘기를 다 해주세요. 그래 나온다. 그래 나온다. 머리 까맣다. 아이고 그래 나온다. 조금만 힘줘라 막 이러면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. 그럼 그게 다 들려요 그때? 그럼 안 들려요. 네, 어머니가 다 말씀을 하시는데.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어머니 잠깐만 나가겠어 안 되냐. 그런 적도 있고. 아 퇴양시키는구나. 네. 시어머님이 그러면은 주고 싶던 힘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. 아니 근데 저는 누구나 다 그러는 줄 알고 있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고. 네.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내 다 봤으니까 이제는. 그러네 이제 되게 친밀하겠네요.